항상 1층 나오죠. 아니 루틴이라서 그래. 루틴이라서 챔프전을 했잖아요. 끝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가고? 이번 시즌 가고라기보다 바램 최성원 믿어. 병준 사랑해. 네, 뭐 거의 적응한 것 같아요. 찬혁이 형이요? 아, 많이 도와줘서 이제 제가 완벽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정재 화이팅! 네, 화이팅! 저도 이제 띠동갑인 후배가 생겼더라고요. 네, 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겁나 괴롭혀야지. 시작하니까 힘내야지. 파이팅아, 힘내야지. 아, 이번 시즌 가오? 잘해봅시다. 내 자신한테 잘해봅시다. 이게 진짜 시즌이 시작하는구나. 진짜 아직까지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안 봤어요. 봤죠? 봤죠? 안 봤어요. 기대된다고 하니까. 아, 잘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오늘 준영이랑 승희 오니까. 아, 와요? 어, 너는 진짜 일단 게임 끝나고 빨리빨리 와가지고 와서 이거 분량이라도 채우고 있어야지. 와. 어떠세요? 오, 또 그냥 하는 거죠. 멋있어요. 되게 손흥민이랑 김연아 씨 같은 거. 다섯 글자로 짧고 굵게. 네. 미리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와. 무시하지 마. 큰 코 다친다. 김경원 바보. 안양 정관장. 새로운 명으로 이제 새로운 시즌 맞이하니까 안양 정관장이라는 친구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안양 정관장 더 레드 포스. 오, 괜찮네. 괜찮지. 안양 정관장 더 레드 포스. 저 근데 성원이 형 껴줘요. 성이 아니야. 금쪽이 팸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시청 유포 팬들 드려. 아, 드리죠. 근데 이건 안 돼요. 아, 그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썬니가 줬어요. 제가 선물을 줬어요. 저희 주말 부부잖아요. 주말 부부. 근데 거의 뺏어간 거예요. 아니야. 아, 네. 영광입니다. 다섯 글자요? 네. 잠시만요. 아, 도움이 되자. 도움이 되는 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맞춰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대표팀이랑 연습게임하다가 이제 조금 찢어졌는데 지금 다 안 물어서 훈련은 다 소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 발바닥 같은 경우는 재파열될 위험성이 좀 높아요. 좀 더 완벽하게 낙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무리하면 지금 들어가 뛸 수 있어요. 근데 몇 경기만 쉬고 길게 보자고. 너무 뛰고 싶습니다. 정관장 파워. 어, 있다. 더 레드 포스. 더 레드 포스. 아, 아니야, 부스터 주. 뚱. 아니, 썼을 때 내는 효과음 있잖아. 왕 하듯이. 원래 대구에서 완전 조용하고 완전 상남자 이미지였는데 얘 때문에 지금 아저씨 다 됐어. 뚱. 왜? 가끔만 커트했어요. 네? 우리 안 해도 돼. 우리는 반지 못 받아. 반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희 거 하나. 사탕 그 요술 사탕 반지라도 하나. 3,000원짜리 아니지? 네. 사탕 있나요? 머리 어때요? 깔끔해요? 귀여워요? 개막전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또 순조로우니까. 정관장 아자! 안녕하세요. 아, 너무 쪽팔리는데요? 네? 휴가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롱 타임 노 씨. 어? 뭐야? 오, 오늘 잘해, 야. 저기 니네 형 저기 잘해. 어, 니가 알아서 커버해. 알겠습니다. 너밖에 없다. 아들 안 오면 안 준다 그래가지고. 아, 아니 뭐야 얘. 내일 나가. 형 미팅 빨리. 어, 갔다 와. 오늘 하고 내일 바로 10시 비행기.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어요. 글쎄요. 마음 같아서는 3년 이상 있고 싶은데 우리 팬들이 원할 때 잘 준비하고 배우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인데 오늘 너무 떨지 말고 연습한 대로 서로 의지하면서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부상당하지 말고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점심에 우승해야죠. 옷이지 그런 게. 아침에 나오자마자 바로 뭐. 어제 같이 운동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제 야간에 같이 운동했어. 어제 야간에 운동해놓고. 같은 팀이었어 심지어. 잘 지냈어요? 아 근데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바빴어요 일단 일정이. 아시안 게임 갔다 와서 이제 체전 준비하고 컵 대회도 이제 바로 합류해가지고. 아 근데 그 동기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좀 힘든데 이런 그런데 또 결과물로 이렇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뽀삐 뽀삐 봤어요? 아 근데 그걸 봤어요. 강아지를 봤는데 그냥 하고 싶었는데 강아지가 없으니까 앞에 동현이 있더라고요. 요새 KCT 너무 자주 나오는지.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온 거죠. 주연이 있다고 잘 따라다니시네. 지금 카메라 각도가 약간 너쪽으로 돼 있잖아. 건강해 보이죠. 참 좋아요. 좋아요? 네. 두 개 내버렸어. 승희 넣고 있잖아. 3년 만에 준우승 한 번. 승희 때문이네. 승희 때문에 우승했네. 승희가 다 해줬네. 승희 봤죠? 우리 3국 대회한 거. 어때요? 어때요? 거의 소리예요. 어때요? 승리. 다 끝났어요. 아니, 근데 진짜 좋아했어. 깜짝 놀랐어. 준영이 서로 카톡 왔어. 승희야, 너 뭐하냐? 기량이 이제 만개한 거죠.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혹시 내가? 근데 확실히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딱 꽃을 피는 것 같아. 이제 나오는 거. 근데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어. 조금 약간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서 그게 좀 맛있다. 조금 아쉬운 거죠. 아쉬운 부분. 2% 부족한 거. 근데 나도 인정해. 감사합니다. 안녕 레드 부스터즈 화이팅! 부스터즈라 했어. 부스터즈. 화이팅!
네, 프로메스랑 프로메스. 이중이 형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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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리야, 뭐 했다고요? 이거 테스트만 했는데. 스크린 잘 지냈어요? 5개월 만에 여기 처음 오는데 정말 또 새롭고 이상하기도 하네요. 지금 다른 팀으로 갔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기 안양에 남아있는 동생들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